최근에 세종대왕 책 봤는데 본인이 잘 아시면서도 이런 전문가들에게 분업을 시키더라고요. 대신에 계속 감시하시고. 혼자서 어차피 못해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살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. 계속 뭐 불협화음도 있고 싸움도 나겠지만 한명한 명이 아무튼 각성해주지 않으면 팀플이 안 돼요. 나 잘났다고 내 말만 듣게 해놓으면요. 내가 가버리면 다 끝나요. 다 죽어요. 조직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보살이거든요. 나만 잘나서가 아니라. 모두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선을 이루고 홍익인간 할수 있고 공덕을 짓게 도울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거든요. 그게 세종 정신이죠. 대칸 정신. 세종은 대칸 소리 들을 만하죠. 세종 대칸 정신이죠. 세종대왕이 사건육진 개척할 때 회의할 때 회의에서 결정 내렸는데 김종서하고 최윤덕 장군이 현실성 없다고 하니까 바로 바꾸셨죠, 계획을. 이게 세종 정신이다. 김종서, 최윤덕이 막 뭐라고 하면 이 새끼들 하면서도 바꿔주는 정신. 자명하다니까. 전문가들이 자명하대잖아요. 그럼 이런 거예요.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, 그 일을 실제 추진하는 사람들이요, 설득이 안 되잖아요. 그거 맞춰주는 게 세종 정신.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줘요.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. 내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.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같이 공덕을 쌓는데, 파트너 관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는 모든 신하들이 파트너죠. 파트너가 못 하겠다고 하면 맞춰주는 거예요. 그래야 일이 되죠.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? 대통령이 까라면 까로 가겠죠. 그럼 이제 뻘짓을 하는 거예요. 아닌 것 같은데도, 일선에서는 아닌데도 까라면 까야 돼요. 윗선에서는 자존감이 그거밖에 자존감 세울 게 없거든요. 내가 말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. 그걸로 뿌듯해 하는 거예요. 내가 대통령 된 보람이 있군. 내가 장관이 된 보람이 있군. 내 말대로 굴러가는 걸 보면서, 까라면 까는 걸 보면서 자기의 지위에 만족을 얻는 거죠. 근데 진짜 백인은 안 그렇죠. 같이 함께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명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. 거기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혀 일하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.